예, 그럼 지금부터 제 2회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겠고요. 80분간 진행되며 국가이관리 프로 오재호 공동대표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 좌장을 맡은 국가위기관리 포럼의 공동대표인 오재호입니다. 우선은 이 라운드인데 라운드가 아닌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양해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렇게 언택트 미팅을 하다 보니까 라운드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사각이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저 토론자분 소개를 하고 잠깐 제가 모두에서 발언한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 의견을 듣고 취합하는걸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서 제일 가장자리에 도호견 대전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소장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정창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 바로 우측에 지금 국가위기관리포럼의 상임대표이신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왼쪽으로는 조금 전에 발제를 맡아주신 기후변화에서 에너지 문제 또 환경 문제까지 발제를 맡아주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옆에 우측으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수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앞에 축사를 해주셨던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산림국장이신 김현준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축사하고 이럴 때 기후 이야기를 많이 나왔고 저는 제 개인사하고도 관계가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 기상을 공부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상이 뭐라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유학 가서 뭘 할 거냐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당시에 지금 소련하고 미국하고 세력 다툼 힘들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뉴클리어 윈터라는 핵겨울이 전 세계적으로 온다. 그걸 누군가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네 가서 좀 하라 해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유학을 가서 이제 그걸 하려면 전 지구 시뮬레이션을 요즘 말하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핵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는가 보는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으로 했습니다. 하는데 공부 마칠 때쯤 다 돼갈 때쯤 돼갖고는 소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난감하게 됐는데 마침 제 지도 교수가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 문제하고 핵전쟁 문제 반대로 이게 같이 설 수 있다 해서 갑자기 전공이 뉴클리어 윈터에서 기후변화 쪽으로 와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과학위를 갔다가 1991년도 했는데 그것은 아까 최열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리우 정상회담을 이야기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 리우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저는 수치적으로 하면 산업혁명 이전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280ppm입니다. ppm이라는 것은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이산화탄소가 280개 정도 있었다. 그런데 리우 회담할 때쯤은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간가 하면 거의 350ppm.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보다 70ppm이 증가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지구가 큰일이 난다고 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였고 또 우리 최열 이사장님께서도 또 대표단 한 50여 명이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증가된 게 산업혁명 이전보다 70ppm이 증가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리우 회담을 한 다음에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 얼마인가 하면 리우 회담을 할 당시보다 또 70ppm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50년 동안 70ppm 늘어나서 전 세계 정상이 모였는데 그 후 30년 만에 그거와 똑같은 양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문제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업혁명 이전보다 리우 회담할 때까지 0.6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256만에 0.6도 올라간 게 32만 또 0.6도 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한 8배 정도 우리가 다른 수치 다 빼고 관측 안 하더라도 그것만 봐도 8배 정도로 지금 현재 가속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제가 91년도에 귀국해가지고 첫 번째 국가기후변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나서 엄청 혼났습니다. 정부에 불려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적으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수치를 줄여라. 이런 농사도 못 짓고 뭐 이런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러면 난리 나니까 수치를 잘 줄이라고 전 부처에서 요구를 하고 그걸 주관했던 과기처에서는 저 난감해가지고 그 저기 좀 조정하라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당시만도 저 젊어서 이제 고집도 있고 이래서 버텼는데 그때 그분들이 요구했는 것들을 뭔가 하면 기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다만 이 변동이 커질 따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동으로 서라.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후 변동에서 기후 평균이 변해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후 관계에서 악마는 평균에 있다고 봅니다. 그 우리가 온실가스가 2도 올라간다고 전 세계 기온이 2도 올라간 평균 올라가는데 크게 재난이 나지 않습니다. 재난이 나는 것은 극한값. 우리가 기후가 2도 올라가면 폭염이라든가 극한값은 4도, 5도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포커싱을 거기에 맞춰서 재난 대비를 해야지 평균 올라가는데 해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수도 기후변화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강수가 10% 늘어난다, 20% 늘어난다 또는 10% 줄어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극한값은 강수가 5배, 6배, 500%, 600% 날 때 독일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강수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장마가 없어지고 거기에서 재난이 있는 것이지 평균값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에 있는 국가위기관리라는 것은 이제 희망재단에서 축사하실 때 그쪽에서는 국가위기에서 한 수 더 나가서 기후재난으로 이야기한다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 10여 년 전에 국가위기 이야기했다가 엄청 또두들이 맞았습니다. 기후변화인데 기후위기 했다가 누가 함부로 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니까 연구비 달라고 막 너무 강하게 이야기한다 등등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그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국가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계층에서 또 여러 각도에서 대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보고 또 마지막으로 가서 저기 최 이사장님께서 또 나름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5분 내지 6분 정도로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 제일 좌측에 있는 도우겸 소장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저 너머의 진실은 무엇이 있는지 아마 그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코로나19 상황이 혹시 기후변화와 관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던 기사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 생태계를 많이 바꾸고 그 이면에 우리 인간 삶의 질을 점점 어두운 자리로 몰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모순이 되어버렸죠. 그런 이런 사회 관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바로 관심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와 또 에너지 체계의 또 함수관계 또 재벌기업과 정치 역학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탄소를 많이 배출함으로 인해서 경제성장, 경제성장의 1번도가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환경적인 부분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또 국가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19의 정치 상황과 또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어떤 기후변화나 이런 쪽에서는 더 관심이 없고 경선 주자들이 내놓은 정책 아젠다 속에서도 기후나 환경에 대한 생태계의 아젠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도 이와 아울러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도 교육과 관련되는 저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나머지 뭐 패널 분들께서 큰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가 믿고 저는 작은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즉 학교 교육이나 다른 쪽 일반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법 또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교육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환경교육진흥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실제로 학교 교육의 계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83.2%가 부정적이라는 견해의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나라의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후환경 교육이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멕시코 보니까 환경교육법 제정이 추진됐다고 해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그렇게 뭐 강대국, 부자 나라, 또 선진국이라 안 하는데 필리핀에서도 환경을 위한 졸업 유산법, 환경에 대한 책임 또는 미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학생들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조항도 내세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런 교육이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지금 대통령을 되겠다고 나온 분들 중에서 우리 안전, 기후변화, 우리 환경에 대한 아젠다를 내놓은 주자들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세상에 외치지만 세상의 언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몇몇 관심 있는 학자분들, 관심 있는 환경단체, 몇몇 소수자들만의 리그는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희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약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들의 어려움들, 바로 기후변화를 통해서 환경이 나빠지면 바로 부자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거거든요. 없는 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회용 용품이 78%가 증가됐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환경과 여건이 1년, 2년 더 연장된다고 본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지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 경선 주자 나오신 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정책 아젠다는 갖고 계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창원 사장님 부탁합니다. 오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저도 관련 것에 소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1988년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 IPCC가 이제 구성된 이후로 교통의정서 채택하고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것이 올해 이제 그 탄소 국경세가 그 도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우리 산업 기반도 사실 아까 그 최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탄소를 써서 이렇게 그 산업 기반을 유지해 왔는데 그야말로 일대 이제 그 변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이제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인해서 그 무역 갈등도 촉발될 것이고 또 이어든 유리한 고지는 시장 쟁탈전도 벌어질 것이고 이러므로써 세계 무역 질서가 그 재편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재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는 어찌됐든 미국하고 관계를 우리가 잘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그 탄소 중립 정책을 그 2050을 해서 지금 친환경 예산을 그 조달하는 방식으로다가 오염 유발국 수입세 탄소세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러면 그 바이든 정부는 이거를 통해서 그 기후변화 주제를 통해 가지고 그 나토 동맹국 간의 그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 무너졌던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제로도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도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중국은 사실 우리하고 좀 굉장히 그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 정부는 굉장히 중국이 이제 프렌들리한데 문제는 그 중국도 우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그 3065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 감축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2050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60년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탄소 거래소도 8개로 지금 분산됐던 것을 상하이에다가 하나로 그 통합해서 출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그 갈등 관계에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예요. 지난주에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1000한 지식을 봤을 때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석탄 발전소를 2050년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탄소 중립에 그 역행하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했을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2030에서 50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10년 단위에서 당장 올해부터 이렇게 더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의 그 변화된 것을 전혀 그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를 그 재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큰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최 회장님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산업 구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이유가 첫 번째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학에서 얘기할 때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적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그 정치는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그 파퓰리즘에 있는 상황에서는 살 쉽지 않다. 그러면 아까 그 산자부에서 뭐 이렇게 그 탄소 중립위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내놓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내놓지 않죠. 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통제하는 부서가 산자부고 교통수송부가 교통수송국토건설교통부 이런 부처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기본적인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해야 될 문제지 환경부가 나서서 무슨 쓰레기 치우는 정도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 공무원들이 국가주의 좀 더 나쁘게 하면 공무원의 나라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다. 이게 가장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문제에서 시민사회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무슨 소리냐면 다국적 군하고 똑같아요. 시민단체라고 그러는 게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환경운동하다가 어떤 때는 저기 와서 저 미군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그 시민운동 때문에 결국은 그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도자들이 그 일탈이 많죠. 이 NGO 단체를 자기 출세의 지름길을 삼거나 이런 사람들 디딤돌로 하기 때문에 문제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이건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회비를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회비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이런 데는 절대 그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보조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어용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일부 그 누구처럼 그 횡령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면서 그런 사람들 청렴성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술적인 그 주술만 외우고 있을 뿐이지 아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도 이제는 기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재난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이 안보나 재난 관련 법령을 가지고는 이 기후 변화에 맞는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불가능하다. 사회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해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의 우리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은 그야말로 기존 것을 우리가 뭐 다 버린다고 할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전히 그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가 그 대통령 중심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이사장들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학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교실 안에 있을 뿐이지 메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관리 체계의 부분은 그런 인식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고 그것을 공감했을 때 전문가들이 거기서 어드바이저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그 말잔치에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게 우려가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자, 충북대학교 이재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충북대학교 이재현 교수입니다. 그 기후 위기를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국가가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도 기후 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배출을 하는 제품은 국제 교역에서 빠지게 된다 하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부존 자원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모든 제품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만들고 다시 수출하거든요. 근데 그런 원자재들을 가지고 올 때 이미 그 비행기라든지 이런 교통 수송 시스템에 의해서 탄소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제품들 이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새로운 기후 위기 질서에서 국제 질서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위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탄소에 기반했다면 지금 이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삶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50년까지 가기 전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 자체가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크게 다섯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정립해야 된다. 지금의 기존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지탱해온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존속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기후 위기에
맞춰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최열 이사장님께서도 기조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이런 국가기구에서 제도화된 조직과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제도,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행정조직이 만들어져서 이걸 주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속에서 비전문성을 지닌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 위기 리더십을 이제는 정립해야 된다. 즉 학교면 학교, 기업이면 기업, 대학이면 대학, 정부 부처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급 공동체별로 이제 새로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대표님들 또 최열 이사장님 참석자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 넥타이를 매신 분이 없으셨어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는 게 즉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현재 여름에 이 탄소를 조금이라도 덜 소모하기 위해서는 소비하기 위해서는 쿨비즈 스타일로 이제는 새로운 의상까지도 이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부문의 혁신을 혁명적 전환을 요구하고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나갈 리더십이 창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이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에 헌신적으로 투신할 수 있는 헌신과 몰입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줘야 된다. 즉 이제는 말로만 또는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매뉴얼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즉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44년 동안 환경운동에 투신하셨는데 지금 벌써 70이 넘으셨습니다만은 정말로 온 몸으로 온 정신으로 헌신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기후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헌신과 몰입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에 기반하지 않은 위기관리는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많이 경험해왔고 목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 환경보호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산업계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절반 정도 저기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하나하나 뭐 빠뜨릴 것은 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의견을 다 든 다음에 잠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시면 계속해서 우리 이정윤 대표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모처럼 기후 위기와 관련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좀 원자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 위기와 원자력입니다. 생각보다 원자력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수준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자는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니까 저기 이산화탄소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기후위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17년에 IEA가 2도C
기후 온도 상승이죠. 이 도시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 탄소 감축 기여도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2014년 대비 2060년까지 각 에너지별로 기여하는 퍼센테이지가 일단 재생에너지가 35%고요. 카본 캡처 스토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본을 잡아가지고 저장하는 건데 그게 14%. 그다음에 연료 전환입니다. 그것이 5%고 에너지 효율 향상이 40%로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이 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2060년 시점에 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사할 수 있는 것은 탄소 감축을 통해서 기온 상승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에너지 효율이다. 에너지 효율, 즉 작게 쓰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과연 태양광, 풍력만큼 투자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100번의 1 정도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 효율에 기본적인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GDP가 12.7 조 달러입니다. 2000년에 12.7 조 달러에서 2017년 17.3 조 달러예요.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에너지는 사용량이 22억 7,400만 TOE에서 2,137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GDP는 상승을 했는데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이게 크로스가 된다는 의미인데 미국, 독일, 일본 다 크로스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평행선으로 가요. GDP가 188조 달러에서 295달러로 조 달러로 늘어나면서 그 에너지 죄송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1억 8,800만 TOE에서 2억 9,500만 TOE로 증가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후 대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이 제대로 설립이 안 돼 있다.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전 얘기하다 갑자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6, 7%까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2050년까지를 봤을 때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대비해 보면 지금부터 계속 원전은 그때까지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20년 이상을, 30년을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핵은 잘 아시다시피 핵이 깨지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근데 핵이 깨진다는 것은 근본이 깨진다는 뜻이잖아요. 원자가 지구를 구성하는 환경 물질의 가장 기본인데 그거에 대한 또 핵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기 피션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피션은 핵 분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파괴죠. 다시 재생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분열이 된 걸 붙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구의 가장 기본 단위를 파괴하는 환경에 역행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열이 발생되는 것은 5년 동안 사용합니다. 5년 동안 사용하고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남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핵이 핵 분열, 소위 핵 파괴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기본적인 우리를 위협하는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원자력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무엇보다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 투자된 것이 100조가 넘어요. 원전 시설에. 그럼 2050년까지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안전한 그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한 최대의 위험 요소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 안전은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어요. 핵 마피아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이해관계의 네트워크, 폐쇄적 네트워크죠. 그 중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료 마피아 중심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월성 1호기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2012년에 그 차수막이 파괴가 되는 설비가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 겨우 알려졌지만 그것도 원한이가 제대로 알린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숨기려고 그러다가 올해 2월까지도 보도자료에 그냥 빗물이 스며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사단 구성해 보니까 원한이가 발표한 그 자료와 사실이 달라요. 실제 상당히 오염이 돼서 발생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탈원전 자체가 에너지 전환을 이제 이러한 저기 핵 문제에 대해서 탈원전 자체를 선언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시발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차질 없는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자력계는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 전제하에 이를 정치 문제화해서 안전은 뒷전으로 가고 있다. 대전에 핵 폐기물이 잔뜩 쌓여서 연구한다고 했지만 전국에서 웬만한 원전보다 더 많고 그 핵 폐기물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절취하고 도취하고 이게 회수가 안 돼요 나중에. 그리고 핵 액체 방사성도 막 줄줄 새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직원들은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구속됐어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간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가 하나의 큰 위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원자력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에 위협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원전이지만 더더욱이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또 하나의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9월 달에 마이삭 태풍이 와가지고 6개 원전이 전부 다 비상 디젤 발전기로 겨우 가동했어요. 근데 이거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울진 원전에 해양생물 습격해서 2개 원전이 동시에 정지됐는데 한 달 뒤에 또 정지됐어요. 똑같은 사유로. 해수 온도 상승으로 연안 조업이 피해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폐열이 발생되죠. 경주 지진으로 지진이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는데 앵커 볼트라고 바닥을 고정하는 그런 볼트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조치로 수백억을 그냥 쓰고 있다. 사상 누각 정책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침수, 대형 화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전을 위협하는 위기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원자력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원전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지만 2050년까지, 2080년까지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또 하나의 추가적인 위험 요소다. 기후위기로 볼 때 폭넓은 다양한 안전에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 학계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원전의 이해 집단인 원자력 학회나 학교 뭐 이런 데 맡겨놓을 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핵공학과라고 하죠. 소위 여기는 핵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핵의 안전 문제라든가 폐해 이런 것들과 책임과 윤리 이런 것들을 교과목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요. 아예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이용만 하는 쪽인데 거기랑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책임성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 학계에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기후 위기가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냥 현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원자력 방제 문제, 국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과 지자체의 역할, 중앙 정부의 역할, 원안위, 행안부 역할 분담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방사능 방제가 위기 대응에 취약한 현재의 시스템이 차기 정부의 그 하나의 개혁 관점에서 제도적인 개선 사항을 위한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연수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연수입니다. 요새 들어서 토론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사실은 발음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입을 오물오물 다물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들을 수 없게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잘 안 들리고 우물우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또박또박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IPCC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지요. 그 산업화 이후에 우리 그 국제사회의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좀 유지하자. 1.5도씨 이하로 유지하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지금 1.5도씨에 다가오는 게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다가올 것 같다. 우리가 그때까지 행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에서는 2021년 올해가 21년이 올해부터 30년 사이에 다가올 40년 사이에 다가올 것 같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고 1.5도씨라는 온도가 올라가면 대재앙이 올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기후를 통한 그 대재앙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성은 사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에 다니는 사람인데 요 근래 좀 못 가고 있지만 매년 1월 달에 그 히말라야 기후변화 탐사라고 해서 히말라야 가보면 그곳에 있는 빙하가 하루가 다르게 녹고 있는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억만년 동안 그 빙하가 유지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줄어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매년 갈 때마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지금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붕괴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 중에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을 때 기후 환경의 문제, 핵의 문제, 감염병의 문제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후 환경의 문제, 감염병의 문제가 어쩌면 그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지금 요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보는 이곳에 바라보면 고층 빌딩이 많은데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이곳에 더 많은 집을 줘야 되고 더 많은 아파트를 줘야 되고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되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이 아닌 아파트 공급 중심으로 사람을 서울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노력만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후환경과 특히 감염병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아까 심각하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은 행동이 있어야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변화라고 국민 인식에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집이 충북 보은입니다. 대추협구장 보은인데요. 얼마 전에 제 주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상가집에 제가 조문을 가 있는데 갑자기 맞상주가 쓰러졌습니다. 뭐 소란스러워서 제가 가보니 맞상주 그 몸이 굳어 있었고요. 누군가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주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다 빗기라고 하고 119에 전화를 하고 제가 그 심장 마사지를 했습니다. 우리 그 CPR이라고 하죠. 제가 뭐 중학교 때 응급처치 경연대 됐었습니다만 90년에 응급처치 강사를 했고요. 산에 다니면서 히말라야 등반을 가다 보면 안에서 스스로 처치해야 되는 게 많아서 또 그 직접 의사한테 심폐소생술 훈련도 했고 또 2014년쯤으로 기억되는데 이때 또 연습도 하고 그랬던 어떤 몸에 내재된 교육이 그 현장을 좀 돌파하게 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환자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스탠트를 받고 퇴원하셨다고 직접 전화를 주셔서 사람을 생명에 살릴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속리산에서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그 사회적 약자인 그 장애 정신지체장애 2급인데 이분이 산속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셔서 수색을 하다가 수색이 필요하다 싶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어제 이제 수색을 나갔는데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주말에 대대적으로 전국 산악구조대원들이랑 이제 수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그동안 배웠던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심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실천으로 해야 되고 그거는 행동과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도는 국민들을 원하고 필요하고 절절히 요구해야만 바뀌는데요. 아직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절절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이 기후나 환경에서 가장 불평등한데 사실은 그거를 유발시킨 유발인자들 조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부자 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피해 이겨내는 힘이 강하고 약자들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이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잘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 심각성을 어떻게 알리고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에게 과감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기후위기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제적으로 인간 종이라는 멸종의 시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전환사회에서 인간 종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준 네. 국장님 부탁합니다. 예,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김현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환경의 문제와 또 산림, 산불 문제 이런 산림의 문제를 제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엄습을 하고 있고 또 시베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터키 등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주민 국민들이 이것이 그 외국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 5년간 제가 살고 있는 청주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그 우리 청주나 계산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 청주가 잠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34일간 그 연속 폭염이 있어서 참 더운 여름을 보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2018년도 얘기고 2019년도에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 미세먼지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뿌연 하늘을 보면서 정말 숨쉬기조차 답답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엄습을 했고 그리고 54일간이라는 기록적인 장마가 있었죠. 그게 작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도 있고 또 폭염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주변에 이런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비단 시베리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스페인이나 터키, 그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을 과연 우리 주민들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그 체득하고 정말 알고 있을까?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그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우리 주민들이 좀 내일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것을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 뭐 산업 부분이라든지 수송 부분, 농축산 부분, 또 생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저는 공무원입니다만은 우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 기후 위기를 정말 주민들이 빨리 절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법령이나 지침을 빨리 재개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제도적인 부분을 완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과 홍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또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또 그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회용품 그 대용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탄소 포집 기술, 또 CCUS라고 그러죠. 이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또 수소의 그 수전의 방식 이런 데에 우리 그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좀 근본적인 해결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그 예산 지원이 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이런 생활 분야에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분리 배출, 분리 수거 문제 또 이런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강요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우리 숨쉼 캠페인이라는 것을 좀 이름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4,200명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20여 가지의 항목으로 걸어서 출퇴근하기, 또 뭐 일회용품 안 쓰기, 또 내나무 심기 이렇게 한 20가지 항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솔선수범해서.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 탄소 중립 실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5일 날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 도민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좀 더 긴장감 있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것을 어떤 교육이나 홍보나 또 이런 캠페인이나 모든 것은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론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그 이론이 좋고 또 뭐 어떻다 하더라도 그냥 말로만 하는 환경은 정말 그 허무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저 혼자 다짐을 합니다. 환경은 실천이다. 저는 그냥 언제나 그렇게 되뇌이고 그 저 자신을 그 자신한테 확신을 주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실천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실현이라든지 이 기후 위기 코로나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각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뭐 한 줄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도우견 소장님은 그 인간 전원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그 이 환경 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강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도 학교에서 본 거라면 새로운 교과 과정을 집어넣는 게 지금은 교과 과정을 줄이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기대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정창근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후 안보가 우리 정책적인 되고 궁극적으로는 물, 에너지, 식량 문제가 되고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걸 우리 국내에서 다 해결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을 그 지적하신 것처럼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외환 스와핑 그 제도처럼 이런 그런 자원이 되는 물, 에너지, 식량을 인접 국가하고 서로 급한 경우에 교환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좀 하는 그런 것도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사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다섯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진정하게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 활용이라든가 전문성을 좀 강조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정윤 대표께서는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 이야기 나오면 원자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코 원자력이 대안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 더 전개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산업에서 에너지 전환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수 대표께서는 국민 안전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점을 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준 국장님께서는 국민의 기후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뭐 일부 내용은 또 우리 최열 대표님께서 발제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도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조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섯 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오신 분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래도 잘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어린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린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게 똑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다른 게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5년 전에 서울의 초등학교 4학년 각 학교에서 대표로 두 명에서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똘똘한 어린인데 제가 그 어린이한테 여러분이 한 10살 정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마디씩 하라니까 100명이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씩만 하고 저기 들어가라 그랬더니 한마디씩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느낀 게 어른한테 한마디 하라 그러면요, 10마디 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어린이는
딱 한마디씩만 해요. 근데 70%가 환경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저 얘기를 하질 않고 먼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0%의 어린이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게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입시 경쟁에 들어가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입시 경쟁에 들어가면서 환경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한 어린이가 지금 기억도 나는데 4학년 어린이가 남자인데 그 할아버지 묘소를 가기에 산소를 가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산으로 이렇게 기슬로 막 올라가는데 여름에 뭐가 이렇게 탁 튀면서 코에 뭐가 하나 딱 붙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그래서 딱 뛰었더니 개구리더래요. 그러면서 아 생태계가 살아있구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만화 보고 그런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또 어떠냐? 저희들이 이제 서산환경운동연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환경운동 하시는 그분이 조그만 집을 하나 이제 마련해가지고 좀 고쳐서 교육장으로 썼는데 그 앞에다가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생태교육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쪽으로 그 뭐야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혔잖아요. 그걸 지나가면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니 아 여기 생태찌개 잘하는 데가 어디냐고. 그래서 아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또 내려가지고 생태찌개 잘하는 게 어디냐고 그렇게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생태마을을 어른들은 생태찌개를 하는 마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그렇게 그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왜 어른이 그렇게 됐느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고도성장을 하고 고도성장을 하면서 어떻든 경제적인 그 부가 많이 이제 축적이 된 거죠. 축적이 되다가 IMF가 왔어요. 그 IMF가 오니까 계속 부가 축적될 줄 알고 그랬는데 가장 안정된 직업을 가진 은행원들이 30%가 퇴출됐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의 삶에 대해서 나라가 책임을 지어 주지 않는구나. 내 거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훨씬 더 돈을 챙기는 쪽으로 막 다름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돈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는 건 생명인데 환경은 생명이고 가치인데 거꾸로 돈 이걸 중심으로 가면서 환경 가치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아바타 영화 만든 사람 있잖아요. 아바타 영화 만든 사람을 국내에 왔을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아바타 같은 영화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화에 대한 책을 다 버렸대요. 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이 생각해서 만든 게 아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앞으로 기후 환경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뉴욕에 있는 숲을 지키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쪽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상영을 하는 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아 이게 좀 세상을 미래를 좀 보는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않고 그때 순간 포착을 해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많이 아는 거 과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아는 거는 도리어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가상화폐는 왜 만들어졌냐면은 화폐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를 풀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상화폐 만든 것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그거 다 망한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없어지질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없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막 급변한 변화에서는 도리어 자기의 오랜 경험, 축적,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장애물이 된다는 걸 많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 건데 그 토론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실제로 체험하는 현장을 간다든지 영상물을 보여준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게 훨씬 더 감동을 저는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제를 만든 이유도 한 편의 진짜 좋은 영화는 열 번의 세미나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세미나 자체는 내용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 그러니까 21세기는 결국은 이게 생태 체험과 문화,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무슨 올레길을 걷는다든지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것을 기술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 재난을 결국은 환경의 용량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환경 용량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물론 융합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의 가치가 생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융합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물질적인 그 기술을 계속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입장을 좀 바꿔서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동물이라 그럽니다. 무슨 동물인가 하면 이 종이에다가 나무를 살리자 숲을 보호하자고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이 종이가 나무 잘라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보면 기가 찰 입장입니다. 이렇게 잘려가는 나무가 1초에 500그루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하는 쪽에서는 이제 자꾸 그 앞에 여러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에너지 전환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공학적인 게 자꾸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구공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층권에 그 아원성 가스를 집어넣는다든가 안 그러면 뭐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본 캡처를 직접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도 나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가 광합성에서 카본 캡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빈 자리에 기계를 갖다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또 일부 뭐 우리 저 이사장님 최열 이사장께서 그 해마다 그 COP 회의에 가면 한쪽에서는 지구를 살리자고 플랜 B가 없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또 악수를 칩니다.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 돌아서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좀 나가시면 건널목에 가면 또 햇빛 차양막 다 있죠. 그 자리에 옛날에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무 베고 그걸 해놓습니까? 나무가 있었으면 햇빛 차양을 손 안 대도 지절로 전기 없이도 지절로 되는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 그 저 충청북도의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게 그 청주시도 들어가서 보면 왜 숲을 했더니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거 확장한다고 그거 보호한다 또 자른다 이야기 있는데 그게야말로 저기 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저는 좀 기회가 있으면 우리 도시 건널목이 있는데 그 차양막도 좋지만은 차양막 없애고 큰 나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고 새도 있을 텐데 또 살림하시는 분은 그 가로수가 한 줄로 하면 생태계 유지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우리가 보행자가 불편하지만 두 줄로 나무를 싶어서 예, 그늘막이 가로수 우리가 있는 그 인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걸 되면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기후 문제는 뭐 작게나 크게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당장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최열 이사장님 그리고 또 분야별로 토론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요게 한 단계 더 하면 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